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스패드사에서 나온 울트라 라이트 다운 매트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품으로는 에어집, 그리고 안에 리페어 킷, 본품, 그리고 에어생,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본품을 에어색을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매트를 길게 펼쳐놓고 뒤집어줍니다. 그리고 이 노즐 부분을 여기가 바람을 넣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곳이 바람을 빼는 곳입니다. 자, 이 노즐을 바람을 넣는 곳에 같이 붙여주십니다. 고정을 충분히 시켜주신 후에 그리고 공기를 안에 이용을 하여서 바람을 에어매트를 주입을 합니다. 에어를 충분히 넣어줍니다. 그리고 색을 접어서 말아서 공기를 주입하여 줍니다. 충분히 공기를 불어넣어 준 후 노즐을 제거해 주시면, 제거하여도 바람이 쉽게 빠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볍게 닫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에어색을 활용하여서 넣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에어색을 이용해서 불어봤는데요, 공기가 꽤 많이 빵빵하게 충전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굳이 입으로 불지 않아도 충분한 바람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네, 이번에는 이 제품을 이용하여서 이 에어매트에 바람을 넣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색을 이용하여서 이용하는 것과 이 제품을 이용하여서 바람을 넣는 것이 얼마만큼 시간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입구 노즐을 열고 이 제품을 이렇게 공기 주입구에 맞춰 놓은 후 그리고 주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쉽게 에어의 바람을 넣을 수 있으나 에어색을 이용하여서 넣은 거에 비하면 약간 이렇게 공기가 모질한 느낌이 듭니다. 앉아봤을 때도 엉덩이가 바닥에 닿는 느낌이 듭니다. 네, 다 사용하신 후 이제는 바람을 빼서 원래 패킹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노즐을 개구해서 쭉 바람을 빼줍니다. 이렇게 열어놓은 것만으로도 바람이 빠지진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열어놓은 다음에 반대편에서 한 번 정도는 에어매트를 끝에서부터 말아서
직접적으로 바람을 한번 빼주시는 게 나중에 패킹할 때 훨씬 더 쉽게 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번 바람을 뺀 후에 매트를 펼쳐보면 거의 바람이 많이 빠진 게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정면으로 뒤집어 주시고 에어매트를 이렇게 접습니다. 3분의 1 크기로 접어주시고 또 반대쪽도 3분의 1 정도 접어줍니다. 그리고 끝에서부터 다시 충분한 압력을 주어서 말아주시면 됩니다. 끝에서 손가락으로 살짝 열어주신 후 바람을 마지막으로 빼주시면 되고요. 노즐을 닫고 동봉되어 있던 이 압축색의 쉽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함께 동봉된 에어색도 가볍게 부피를 축소화시켜서 옆에 넣어주시거나 같이 말아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을 활용하여서 이 에어매트에 바람을 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노즐을 열어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구멍에 넣어준 후에 버튼을 눌러 공기를 빼줍니다. 이렇게 한번 바람을 빼고 나면 에어색을 활용하여서 그냥 바람을 뺄 때 한번 말아서 이렇게 뺄 때의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뺀 후에 그대로 또 뒤집어서 접어서 마찬가지로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동봉된 압축색을 같이 말아서 보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아주시고요. 조금 더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패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제품을 사용해 본 결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텐트 내부 공간이 협소하고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하였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사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지라이트 소리랑 니모, 조르 그 두 가지를 동계에 겹쳐서 활용해서 사용하였는데요. 그랬을 시에 영하 한 10도 정도 이상인 곳에서 누웠을 때 바닥에서 한기가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겨울에는 좀 더 고성능의 스펙을 이용한 이 제품을 한번 사서 구매해서 사용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그 두 제품을 겹쳐서 사용한 것보다는 한기 차단에 확실한 효과가 있었고, 아직 올겨울에 별로 춥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때까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한 번도 냉기가 올라왔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제품은 스펙 대비 무게나 이런 두께 이런 게 확실히 좋다. 두 번째, 다른 에어매트에 비해서 꿀렁임이 적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진짜 그런 거지만은 보통 이제 이 세로로 이렇게 매트가 되어 있으면 꿀렁임이 많다고 하는데요, 가로로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근데 제가 뭐 다른 제품, 가로로 되어 있는 제품도 사용해 봤고, 그리고 캠핑 매장에서 여러 가지 에어매트에 직접 누워보고 경험해 본 바, 오히려 이 엑스패드 이 제품이 누웠을 때 꿀렁임이 더욱 적었던 걸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뒤척임도 많고 그런데 잘 때 뒤척이더라도 생각보다 꿀렁임이 없고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도 생각보다 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서요. 이제 에어색이 동봉되어 있다. 이 제품을 따로 구매하면 3-4만원 정도에 구매를 해야 되는데 모든 구성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이 정말 비쌉니다. 다른 에어매트에 비해서 가격이 가장 현존하는 에어매트 중에서 가장 고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단점인데요. 겨울철에 우리가 백패킹을 나가면 결로가 조금 텐트 안에 내부에 있고 할 경우 누워서 핫팩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핫팩을 침낭 안에 넣어놓고 자고 일어나서 보았을 때 핫팩으로 인한 이쪽 사이사이에 이 틈에 물이 생기면서 결로가 생기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다운매트 특성상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그런 결로 때문에 한기가 느껴질 수도 있고 에어매트 수명에 대해서도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근데 젖었다. 단점 세 번째, 동봉된 에어색을 활용하여서 공기를 주입할 때, 이게 겨울에 이용하는 매트지 않습니까? 텐트 내부에서 이 제품을 넣고 바람을 넣고 하기에는 되게 좁기 때문에 직접 나와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제품에 대한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거를 밖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 바람이 많이 불거나 특히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몸에 체온을 많이 뺏길 뿐더러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치명적인 단점이지 않나, 겨울에 이용하기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점 네 번째, 이 제품은 제가 사용하는 텐트에 바로 깔았을 경우에 이 부분과 텐트 바닥 부분이
서로 부딪혔을 때 움직이거나 하면 바스락거리는 특별한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이 담요를 밑에다 텐트에다 먼저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 제품을 깔아서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좀 번거로운 불편감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소리가 나진 않습니다. 이 장단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주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그냥 제품을 구입하시는데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압축색을 활용하여서 동계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에 이렇게 구스 제품들을 많이 챙겨가는데요, 이것을 일일이 압축을 하기보다는 한 번에 그냥 색에다가 제품을 끝에서부터 이렇게 바람만 빼서 이렇게 하신 후에 패킹을 해서